아, 형님!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형님! 예? 저 나방이에요, 나방! 보여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당신 뭐야? 응? 어? 고급 차만 타고 다니면 나야?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빨리 병원으로 앞장서요! 적반 하잔동 유분수라더니 어따 대고 큰 소리 쳐요? 눈이 거꾸로 뱉혔어요? 차 오는 것도 못 봐요? 금자씨! 금자씨! 이 양반이 자꾸 누구더러 금자씨래? 어? 당신 말이야! 도대체 나하고 무슨 인수가 졌어? 나하고 무슨 인수가 졌길래 내 차까지 기어들어와요? 이 기사 빨리 가 늦겠어. 예. 지금 바빠서 이 정도로 끝내겠는데 앞으로 돈은 똑바로 두고 다녀요? 알겠어요? 저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속었어 이거. 얼마나 놀랬는지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 아 이건 막 네 말 듣다가 막 진짜 발목 부러질 뻔했잖아. 자식 작전을 짜도 또 이딴 식으로 작전을 짜고 그러냐. 아, 금자 큰 손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잖아요. 아, 나 이거 오늘 저녁에 또 마누라한테 이거 완전히 박살나게 생겼네 이거. 아 형님 박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자 큰 손것만 해결되면요. 아, 형님하고 나는 완전한 장밋빛 인생이 돼요. 뭐? 장밋빛 인생? 없어요. 예? 어? 자, 갑니다. 가만있어봐, 마 그럼. 아, 제대로 때려. 알았어요. 아우, 나, 야, 너 이러다 이거 속골병 만들지 너 이거 진단 나오겠냐? 아, 형님이 자꾸 소리 지르니까 마음이 약해서 더 안 되잖아요. 눈 딱 감고 한 번만 참으세요, 예? 형님. 너 한 방으로 끝내. 너 이거 큰일 나갔다 이거. 아, 걱정 마세요. 어? 예. 한 방으로 끝내. 예. 아유, 나 이거 얼마 이상하게 됐어. 어? 나 이거 안 돼. 못하겠어, 나. 아, 형님, 좀 참으시라니까 그러네요. 아마 뭐 때리는 거 뭐 쉬운 줄 아세요? 아, 너 지금 농담하는 거냐? 어? 나 안 해. 나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형님, 이걸로는 안 되겠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하면 자해가 탄원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실감나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왜? 보기보다 무지하게 힘들다. 그러나 브레이크 확실히 밟고 되니까 너무너무 뛰어드세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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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형님, 확실히 좀 합시다. 에?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야. 뭔데요? 아저씨 뭐 좀 물어보라고 부른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우 같은 영감이 나 몰래 새로 유언장 작성하는 거 아니야? 당신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사업도 좋지만 몸도 좀 생각하셔야죠. 아니 근데 지금 어딜 다녀오는 거야? 저 용하다는 한약방이 있어서 당신 보약 좀 마치고 오는 길이에요. 아, 지금 먹는 보약도 많은데 또 마쳐? 아유,
요즘 당신 근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더 좋은 보약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 먹어도 효과도 없는데 뭐하러 자꾸 돈을 써? 그래도 혹시 당신은 어떻게 돼봐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얼른 저녁이나 차려. 배고프니까.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파출부가 그만두고 나니까 저녁까지 차려야 되고 아주 불편해 죽겠네. 빨리 파출부를 구하든지 해야지. 네, 여보세요? 네, 전데요? 네? 병원이요? 아니,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다쳤어? 아니야, 괜찮아. 저 3주만 있으면 그냥 기부소 딱 풀 수 있으니까. 응?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어? 이제 걱정 마. 아니, 지금 금자 큰 사람한테 전... 아유, 형수 좀 오셨어요? 아니, 나방 동생.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예, 그 설명을 하자면 좀 길고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교통사고 났어요. 아니 어쩌다가? 아, 촬영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요. 아, 자동차가 그냥 와서 들이박잖아요. 아니 그냥 와서 들이박았어? 예. 그럼 차 주인 어디 갔어? 내일쯤 합의 문제로 나타날 겁니다. 아니 사람 이렇게 치워놓고 내일 나타나? 어디야 앞장서. 형수님 이러실수록 냉정하셔야죠. 아 지금 내가 냉정하게 했어. 앞장서. 아 이러면 형님한테 안 좋아요. 절대로 안정을 취하셔야 돼요 형님은. 아휴 내가 이거 정말. 아니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던 이거 정말. 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좀 쉬시죠. 그럴까? 예. 한잔 받으세요. 오늘 나하고 어때? 네? 한잔 하시죠. 야, 네. 나가서 집에 좀 들어오라. 예, 알겠습니다. 자, 한잔 해. 여보, 아주 이뻐 죽겠네. 잠시만, 선배. 야, 너희들 좀 잠깐 좀 나가 있어. 응? 그렇게. 네. 그 제 말이야.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아니, 걔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곤란한데요. 그 딴 애를 붙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이 사람 이거. 아, 돈 때문에 그래? 자, 알아서 잘 좀 해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배인님, 전 일 끝나면 빨리 들어가 봐야 돼요. 네가 무슨 요조숙녀야? 가래면 가지, 이게 웬 잔말이 많어. 어차피 돈 때문에 이 바닥에 나왔으면 이런저런 문제는 감수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야, 다른 애들보다 돈 더 준다는데 왜 그래?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옷 갈아입어. 허허,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 줄 몰랐구만. 진작에 알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죄송해요, 사장님. 아니야, 죄송할 게 뭐 있어.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자, 이거 받아. 내가 미안한 데서 주는 거니까 병원비에 보탰어. 아니요, 사장님, 저... 아니야, 부담 가질 거 없어. 송이니까 받아둬. 그리고 어서 병원에 가봐. 난 방 예약해놓은 거 취소하고 갈 테니까.
어떡해.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야지. 아니 근데 아침도 안 먹고 또 어딜 가는겨? 네, 볼 일이 좀 있었어요. 도화난색의 운이라. 아이고 참, 저 청각이 뭐 좀 보는 모양인데 한번 봐달려볼까? 그래요? 응! 지난번에 내 과거를 아주 쪽지게처럼 알아맞히더라니까는. 그럼 할머니가 한번 부탁 좀 해주실래요? 응, 그려. 아니 근데 아침도 안 먹고 또 어딜 가는겨? 아침 들어요. 밥 먹을 기운 없어. 아유, 그럴수록 한 술 더 떠야지. 그러다 몸까지 축나면 큰일 나요. 자는 어디 갔어? 오늘 시험이라고 집에서 공부하고 나온댔어요. 이따 학교 가는 길에 좀 들릴 거야. 예. 누구예요? 차 주인입니다, 홍수님. 이봐요. 사람 채워놓고 이제 나타나면 어떡해. 3주 진단 나왔는데 어떡할 거야. 아, 책임져야죠. 이봐요. 어제 내 차에 치였을 때 분명히 멀쩡했었는데 3주라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팔 부러진 거 보면 몰라요.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세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니 네가 뭔데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사람 치워놓고 얼굴 빳빳하니까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긴. 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여자야? 어머, 아, 이 아줌마 말하는 것 좀 봐. 아줌마? 아니 그래, 나는 아줌마고 너는 사모님이다 그거냐? 어? 너 아줌마 맞지 몰라? 아니 사람 쳐놓고 이제 와서 무슨 큰 소리야. 너 나한테 하면 당해 봐라. 너 당해 봐. 너 이제는 아주 부인까지 동원해서 그러시는데 누가 그 수작이 넘어갈 줄 알아요? 뭐? 수작? 3주 진단에다 뺑소니면 볼 것 없이 구속이에요, 구속. 에? 뭐예요? 뺑소니? 아니, 사람 치고 내뺐으니까 뺑소니지 그럼 뭐요? 웬만하면 합의 보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예. 내가 왜 합의를 봐요? 내가 지금 보자 하니까 당신들 분명히 계획적인 것 같은데 내가 고소할 테니까 두고 봐요. 아, 그래, 고소하시오. 고소하라니까, 참. 야, 아이고. 야. 아, 내 저 금자재 정말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 야, 너 저러다 진짜 저 고소하는 거 아니야? 아, 형님, 저, 아, 뺑소니인데요. 고소해봤자 질 게 뻔한데. 걱정 마세요, 걱정 말아요, 형님. 예? 도대체 그 인간하고는 무슨 악연인지 모르겠어. 혹시 자해 공갈 그런 거 하냐? 돈 뜯어내려고 일부러 팔 부러뜨리는 치들도 있대잖아. 그러게, 그런 낌새가 나겠나. 하룻밤 사이에 팔이 부러졌다는 게 좀 수상하단 말이야. 영감 모르지? 모르지. 알아봐. 영화 사업하는 것까지 탈로 나가지고 난리나 난리. 아무튼 이번에 톡톡이 액땜하게 생겼네. 아, 무슨 부닥거를 하든지 해야지. 아, 재수 온부터 때니까. 의사 선생님 뭘 하시든 곧 좋아지실 거래요. 아휴, 그나저나 병원비를 다 어떻게 감당하냐.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새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무슨 아르바이트인데? 뭔데? 그냥 애들 과외 가르쳐요. 엄마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일어날 생각만 하세요.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나 때문에 시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빨리 일어나야 될 텐데. 아휴. 아, 예. 저, 오늘 시험 본다며? 예. 자, 이거 갖고 가. 뭔데요? 부적이야, 부적. 엄마는? 다녀올게요. 그래. 아니, 또 그놈 부적이야? 내가 그런데 돈 쓰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했어? 아, 여보,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시험은 지가 보는 거지. 그러니까 종이종아리가 무슨 시험을 잘 본다고 그래? 아유, 부정 타요. 그런 소리 말라니까요. 부정 타? 이 예쁜 애 헌다는 소리가 이거. 저때도 그저 땡도사인지 뭔지 하는 그놈한테 무슨 구신이 뭔지 한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자식놈 때문에 왔구만? 예.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야. 시험 운이 없어. 아우, 예, 맞습니다.
우리 아들 성적이면은 이루 대학은 무난히 합격이 될 텐데 어떻게 된 게 시험만 보면은 미역국입니다. 그 전공을 잘 선택을 해야 돼. 기역이나 T자 들어가는 과는 피해야 돼. 예? 전에 어디 선택했었어? 경영학인데요. 거 봐, 기역자 들어가자뇨. 피해야 돼. 아유, 그럼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될까요? 칠성님께서 밀어주고 도와주마. 도와줘. 아이, 밀어줘. 예. 어디 보자, 운세를 보자. 학계에서 큰 인물이 될 운세요. 예. 법학이나 행정을 갖다가 전공을 시키면은 만사가 땡이요. 그래. 아유, 그럼 그 과를 선택하라면은 합격이 되겠습니까? 아이, 그럼 붙지. 그 전에 액매기를 해줘야 돼. 아, 예. 그 방도만 알려줬으면은 얼마든지 허지요. 우선 말이요. 아들내미 나이대로 부적을 사. 그렇게 많이 사야 되나요? 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드님 방에다 모조리 붙여놓아야 합니다. 베개 속 책상 서랍 책가방에 할 것 없이 박아둬야 살이 안 낀다니까요. 아, 여기 오는 당호선님 따님 한 분도 그렇게 해서 작년에 떡하니 합격을 했다니까요. 아이, 내 말 믿고 해. 만사 때 일이니까. 아, 네. 아유, 알겠습니다. 반갑자.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외로운 아저씨 또 오셨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치. 자, 가자. 자, 한 잔 드세요. 야, 아저씨는 맨날 같이 힘이 없어 보인다.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에휴, 재미없어. 아가씨야말로 한때 세상을 등지려고 했구만. 어머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얼굴에 다 씌어있어. 어머나, 아저씨 관상볼지 아시는구나. 그럼 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관상 좀 봐주실래요? 이거 봐. 저 김씨한테 가봐, 어여. 아이, 참. 나 앞으로 언제쯤이면 팔자가 필지 좀 봐줘요. 아, 팔자가 필긴 지금이 필었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빨리 가봐. 알았어요. 아저씨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아, 이거 봐. 젊은이. 어, 그 술 마시러 왔으면 술 마실든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 뻔히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보이는데 그딴 얘기하라고 나 앞으로 오지 마. 그러니까 정말 힘드네. 똥똥. 아, 가만 있어. 넌 저 똥 타령하지 말고 빨리 가서 막 봐. 빨리. 아, 똥 먹었네. 아, 가만히 좀 계세요. 자, 일단요. 났어요. 가만 있어. 네? 응, 가만 있어 봐. 저기 이제 3점이죠. 네. 응? 여기서 청단 3점에 6점이야. 아, 6점 났네. 네, 6점. 형님, 왔어. 왔어. 누구 왔나 봐. 야, 여보, 여보. 여보. 동네로 가나? 어, 저기 있지 마. 금자씨 오셨어요? 아. 기분 나쁘게 자꾸 이름 부를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어떻게 된 게 올 때마다 이렇게 맨날 빈손이니까 하다못해 과일 하나라도 사갖고 오면 뭐 손이 어떻게 돼요? 아. 기가 막혀서. 합의하러 오신 거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합의를 봐요? 사람 치워놓고 잘못한 게 없다. 합의 안 하면 콩밥 먹을 텐데 괜찮다 이거예요 지금? 어? 공갈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어? 아, 나 이거 정말 안 통하네. 야, 나 방아. 예. 너 아주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설명 좀 해드려. 지금 돌아가는 판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 지금 합의 안 하면 구속이에요, 구속. 그리고 뺑소니에다가, 어? 뭐 지금 고소한다고 뭐 공갈 협박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야.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좋게 못 나가, 응? 아니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일부러 자해해서 이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어?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저 인간 배공태를 지금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어? 아니 내가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다가 내가 사기칠 놈이야 이거? 누가 그 속을 모를 줄 알아요? 하비는 생각지도 말아요. 어? 어? 아 그래? 아, 나 이거 정말 안 통하네. 아 좋아 좋아. 야야 나방아. 예. 너 저기 여러 소리 할 거 없이 저 사람 저 남편하고 내 전화 통화할 테니까 빨리 전화해. 예. 빨리 해. 잠깐만요. 합의금 얼마로 오네요? 큰 거 한 장이면 깨끗이 해결납니다. 예.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주세요. 아, 그렇건 안 되죠. 우리도. 야, 나방아. 얼마 좀 기다려 달라 그러잖아. 나 서로 협조하는 거지. 아이고 저기요. 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오라고. 알았어요? 어? 아, 참 형님. 야. 근데 저 얼굴이 뭐 왜 이렇게 저 표정이 저 모양이냐? 아,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 분명히 두 손 들고 합의하자고 할 테니까 기다려 봅시다. 예? 그래? 보약 드세요. 아, 나중에 먹지 뭐. 보약은 시간 맞춰서 제때 먹지 않으면 효염이 없단 말이에요. 자, 숨도 쉬지 말고 쭉 들이키세요. 그래야 몸에 좋대요. 아. 아이고. 여보, 당신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큰 거 한 장이요. 어디다 쓰려고? 장녀사라고 저하고 친한데 급히 돈이 좀 필요하다고 좀 빌려달래요. 아, 그런 여자는 뭘 믿고 너를 그 뭉태기 돈을 빌려줘? 꼭 갚을 거예요. 그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아요. 예로부터 친구하고는 돈 거래를 하지 말랬어. 그리고 아, 나도 요즘 돈이면 씨가 말라 죽겠는데 그 만날 돈 타령만 할 거야? 어떡하지? 영화 홍보비에서 줄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인간들하고 해결을 봐야 할 텐데. 그 합의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 그 여자 다녀갔으니까 곧 해결될 거야. 내가 차주인인가 뭔가 하는 여자 보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습니다. 저 쉽게 합의해 주지 말아요. 아, 걱정 마라. 아야야야. 아, 이거 조금 아프긴 아프네. 아니, 건드리지도 않는데 무슨 아예예요. 아이, 건드리지 않아도 난 아픈 사람이야. 아이고, 참나. 예나 지금이나 엄살을 여전하네. 아유, 당신은 나하고 연애할 때 말이에요. 감기 만들어도 그냥 사람 오라가라. 내가 미쳤지, 그때 속아가지고. 뭐 좋다고 그때 밤새도록 간호하고 그랬는지 몰라, 정말. 아, 맞아. 참, 그땐 참 기분 좋았어. 응? 캄캄한 밤에, 하늘이, 밤에 말이야. 그냥. 하얀 눈덩어리가 그냥 쏟아지는데 당신 딱 여기 얼굴 여기 딱 붙들고 크, 당신 사랑합니다. 그냥 당신 죽으면 나도 그냥 깨해요. 아, 이러는데 야, 그때지만 기분 째지더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마. 아이, 거짓말 무슨. 당신 와봐. 이리 와봐. 왜요? 아, 만져보려고 그래. 이리 와봐. 아, 왜 만져봐? 참나 기가 차서. 괜히 쓰잘데. 빨리 이리 와봐. 아니, 사람 보려면 사람 보면 어떡하려고. 괜찮아, 이거. 어머머.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아니, 뭐야, 아, 아이고, 저, 차는 왔냐? 아, 예. 저, 어머니. 아, 이거 병원대에 보태셨어요. 아, 이게 뭐냐? 저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갑을 좀 했어요. 저 가볼게요. 아니, 어디 가려고? 잠깐 어디 들릴 데가 있어서요. 아버지, 몸조리 잘 하세요? 아이, 찬우야! 찬우야! 아유, 제가. 아, 저거 웃기는 놈이네. 늦었구나. 어머님 주무셔. 매일 이렇게 늦는 거야? 그만 가줘. 나 말할 기분 아니야. 너 술 마셨구나. 아니야. 술 냄새가 나는데 뭘 그래? 나 쉬고 싶으니까 그만 가. 말해봐.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파김치가 돼서 돌아온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이야? 간섭? 몰라, 성문이? 난 네 친구야. 친구? 네가 친구로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친구 아니 애인이라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차라리 간섭하지 말란 말이야. 넌 몰라. 지금 내 심정 어떤 줄 알아?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근데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간섭이냔 말이야. 인정아. 네가 없다면 오히려 이렇게 힘들지도 않을 거야.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말고 꺼져. 꺼지란 말이야. 야 요즘 매상신 독자 하니까 마냐 단골 손님 관리 잘하고 애들 단속 잘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들어가십시오. 야 저건 뭐냐 또 저거? 마 저런 애들 마 가게 앞에서 어시그러지 말도록 하라 그랬지 않아? 가게 이미지 깨진다니까 그래 힘들어. 알겠습니다. 아 자식 뭐 이런 자식 있어 이거?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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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아 일어나 얼른 가봐. 아는 놈이야? 아니, 아닙니다, 사장님.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이게 건달배구만 그래, 이거. 막 이거 애들 시켜서 드러내라니까 그래. 요즘 왜 그 돈 안 되는 놈들에게 득실거리나 그래? 에이. 돈 안 되는 건 당신이구만. 추후에 지옥으로 떨어질 상이야. 뭔 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자식아? 지금은 거들먹거리지만 탐심이 많아서 말년엔 필경 굶어 죽을 상이로구만. 아이 자식 말이 뭐 나오느냐 저거. 야 너 빨리 드러내. 자식아! 자식아! 말을 안 들어! 자식아! 자식아! 사모님! 저 사모님하고 헤어진 그 길로 어떤 남자를 만났죠. 아 근데 그 사람 말이요 우리 아버지를 몇 년 전에 여기서 만났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아까 아직도 뭐 고생이야 뭐. 니놈 힘쓰는 건 여전하더구나. 죄송합니다. 힘 자랑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다. 이제 니놈 힘쓸 때가 왔다. 예? 어디 거처는 정했느냐? 아직 못 정했는데요. 그럼 당분간 나하고 같이 있도록 하자. 예. 어딜 가시려고요? 따라오느라. 이놈! 간이 부어도 한참 부었구나! 세상에 잘난 놈이 너밖에 없는 줄 아느냐? 오만 방자한 놈이라고! 아니 저... 아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제 운은 어떻게 열릴 것 같습니까? 왕운이 들었어! 그러나 까딱 잘못하다가 내 놈이 당해! 전생에 큰 죄업이 있어! 죄업이라뇨? 너는 전생에 옥황상제 아들이었다! 근데 상제의 꿀단지를 훔쳐먹은 죄로 이승으로 내침을 당한 게야! 머지않아 머리에 큰 관을 쓰게 될 거다! 아 이거 좀 있으셔 죽겠는데 말이야 이 자식은 이거 어디 가서 그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래 그래. 많이 아프세요? 저 이 꽃 꽃을 보시면은 한결 마음이 상쾌해지실 거예요. 아니 이 꽃 이거 나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동안 정말 백 선생님한테 많이 죄송했어요. 아니 나한테 지금 백 선생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팔청춘도 아닌데 미스터 백이라고 부를 순 없잖아요. 이상하다. 금자이고 이거 하룻밤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네. 혼자 잔머리 굴려봐야 내 고단수에 안 넘어가고 못 백일걸? 야 이거 향기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백 선생님은 시를 아시는 분이라 꽃도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때 백 선생님이 읊어준 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댄 외롭고 쓸쓸한 여인, 끝이 없이 방랑을 하는. 그때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 같아요. 사실 요즘 제 마음이 그래요. 어디론가 정말 멀리 떠나버리고 싶어요. 이 기분에 어울릴 만한 또 다른 시 없어요? 있죠, 있죠. 하늘에 그 비 그칠 날은 있어도 그 백운 대곁에 이 시 떨어질 날은 없습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전하고파 한 송이는 어떨까? 어머,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읽어주세요. 전 백 선생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춤도 정말 그렇게 잘 추세요? 아, 예. 제가 춤 하나는 일단 끝내줍니다. 어머, 그럼 빨리 나으셔서 저 춤도 좀 가르쳐주세요. 아닙니다. 내가 저 이 정도는 내가 지금도 금세 제가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리실 텐데. 아, 팔 하나가 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 가만 있어요. 그래. 자, 일단 긴장을 싹 푸십시오. 예. 예. 그리고 딱 접근한다. 싹 접근하죠? 예. 응. 음악을 갖다가 몸으로 싹 느끼면서 밀어댄다. 어? 이렇게. 아주 서프도하게 정말 슬로우 치시는 것 같아요. 슬로우 일곱. 그렇지. 자, 정말 백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 운전기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해고 시켰어요. 아니 그게 아닌데 저기. 네? 아야. 어디 아프세요? 아니. 어? 아니 형님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 큰일 나요. 안정을 취하셔야죠. 저 의사 선생님을 들어오세요. 빨리 누우세요. 빨리 누워요. 아 그럼 그런데 그런가? 아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환자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합의금 가져왔어요? 미스터 백인가 하면 그 인간 있지. 보기보다 너무 순진한 거 있지. 그 나이에 뻔히 보이는 내 술수에 넘어가는 거 보면은 바보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합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글쎄 말이야. 남은 돈이라고는 영화 홍보비에 들어갈 돈밖에 없는데 그 돈을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사람 순진하다니까 말인데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한번 호소해보지 그래? 혹시 먹게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 뭐 백만 원? 야! 너 백만 원이 무지 강아지 이름인 줄 아냐? 어디다 쓰려고 학생이 백만 원씩이나 필요해 이거? 방학이니까 토플도 들어야 되고 버케브러리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뭔 캐바레? 아, 영어학원이요. 그리고 태권도 도장에도 나가야 되니까 합해서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너 접대도 영화학원 나가서 하루 댕기고 돈만 내버렸잖아. 그리고 뭘 또 깨트려 먹으려고 태권도 도장을 나간다는 거야 이거? 체력 단련으로선 태권도가 최고예요. 야, 너 체력 단련하다가 집에서 있는 거 뭐 다 깨먹고 무슨 체력 단련이냐? 돈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빨리 나가. 아버지 돈 많잖아요. 아님 저 시집 갈 때 혼수비용에서 미리 갑을 좀 해주시던가요. 아 글쎄 그 시집 갈 때 해줄 때가 빨리 가라니까. 너 여기 앉아있으면 말이야 정신이 어지러워. 빨리 가. 아우, 아빠 나한테 하는 거면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 뭐? 아이고 저거 자식이 아니라 웬수야 웬수. 너도 누가 데려갈는지 그놈도 고생문이 훤하다. 에이. 안녕?
안녕하세요. 인정아. 수가. 너 어떻게 된 거야? 나가서 얘기하자. 아저씨. 아, 예. 말씀 좀 묻겠는데요. 방금 전에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이리로 들어왔는데 못 보셨어요? 아, 그런 사람 없어요. 가요. 아저 잠깐만요, 아저씨. 아, 없다니까요. 아니요. 제가 방금 이리로 들어오는 거 봤어요. 야, 앞에서요. 아, 글쎄 없다니까요. 야, 너 아무리 병원비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가, 너 당장 그만둬. 그런데 나가서 안 돼. 돈 뭐 입고 싶어서 있는 줄 아니? 배부른 소리 좀 그만해. 그만두면 우리 엄마 무슨 돈으로 치료를 해? 너 만약에 이 사실을 니네 엄마나 찬우가 알아봐. 얼마나 충격받겠니? 네가 내 친구라면 우리 엄마하고 찬우한텐 비밀로 좀 해줘. 야, 인정아! 천년운이 불운하여 부모를 일찍 사별했지만 자수성가할 운이니 걱정 마. 공부하다가 중도하차를 했구만. 계속했더라면 큰 학자가 됐을 텐데 아까워. 운은 열렸는데 불안해. 사주가 흔들려. 사주가 흔들려요? 눈에 자꾸 불이 보여. 불이 보여. 아니 저 왜 하루 종일 점집만 돌아다닌대요? 아, 훨씬 더 잘 보시면서. 한 군데만 더 들렀다 가자. 아따 골치 아파. 나 이 자식 이거 술 사러 간다 그러더니 옆길로 딱 세고. 아 참. 야 인마 넌. 아니 근데 지가 웬일이야? 마침 혼자 계셔서 다행이네요. 예. 아니 근데 저기 아저씨 웬일로? 술 한잔 하자고 왔어요. 예? 술이요? 오늘은 왠지 술이 마시고 싶네요. 아니, 자 한 잔 받으세요. 예. 예. 아니요. 됐어요. 저 이거 이 독한 소리인데 이거 천천히 드십시오. 아. 이거 그러나 또 취합니다. 걱정 마세요. 한 잔 주세요. 예? 그놈의 돈이 뭔지. 백 선생님도 돈 때문에 이런저런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돈 때문에 신물이 날 정도로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아니, 금자씨가요? 금자씨는 저 돈 때문에 고생하신 분 같지는 않는데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백 선생님도 아마 제 과거를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입 하나 덜자고 절름발이 남편한테 어린아이 시집을 갔는데 자식 하나 낳고 나자 덜컥병으로 죽어버리대요. 자식 새끼 데리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나한테 남은 거라곤 빈 몸뚱이 하나뿐인데 그걸 미천 삼아서 미군들을 상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백인, 흑인. 성도 이름도 모르는 많은 남자들을 상대했어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일을 악물고 돈을 모았어요. 그 와중에서도 백인 딸내미 하나 흑인 아들로 하나를 얻었죠. 미군들 중에서도 나를 가장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 이름을 따서 아들은 조지, 딸은 캐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조지, 캐시, 그리고 우리 정수. 내가 그 어린 것들을 어떻게 버렸는 줄 아세요? 공항에서 치맛자락을 붙잡고 보둥댄 아이들을, 그 죄 없는 아이, 그 죄 없는 어린 것들을 후들겨 뺏어 등을 떠밀었어요. 고정하십시오. 예?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나같이 못된 애미는 없을 거예요. 우리 조지, 캐시, 그리고 정수 얼마나 컸는지, 지금은 어디서 몰랐는지, 이 애미를 얼마나 원망할지. 아유, 저기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건 난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자식 때문에 그 우리 자식한테 그 부모도리를 못한 그런 감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 일단 과거는 흘러갔다. 예.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잊으십시오. 예? 아니요, 아니요. 나같이 죄 많은 인생도 없을 거예요. 돈 많은 영감한테 시집 가려고 어린 자식들을 다 버리고, 그까지 돈이 뭔데? 그까지 돈이 뭐라고? 아유, 저 그러니까 저기 합의금 때문에 저기. 나방 동생 어디 간다고 그렇게 앞도 안 보고 가? 그렇잖아도 형수님한테 가는 길이에요. 큰일 났어요 지금. 어? 죄송해요 백 선생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제 감정이 그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가 오히려 지가 무지하게 죄송하죠. 아니 이런 불려 같은 게 누구 홀리려고 그래. 합의를 해야지 합의를. 아 저 합의 끝났어. 합의 응? 끝났어. 아 형님 정신 차려요. 합의를 봐야죠. 아니야 나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 우린 어쩌고 병의비를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가보자. 야 너 지금 빨리 줬어. 저 금자씨 우리 빨리 고식 밖으로 나가. 아 저 형님 아니 그치. 아니야 안 받아 빨리 나가 임마. 나가 빨리 나가. 아니 합의금 왜 안 받아? 아 들통 났으니까 안 받잖아. 들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내가 말이야 그 저 송금자 차에 내가 일부러 뛰어들었다고. 근데 그거를 저기 저 송금자가 좀 알아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그걸 저 오히려 저 그 여자가 날 공간째로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받나? 내가 양보해야지. 뭐예요? 아니 남한 동생 이 양반이 지금 남의 차에 뛰어들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참 형님은 그런 얘기는 왜 해가지고 정말. 아 됐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니 이제 여태까지 사고 치는 것만도 부족해서 이제 남의 차에 끼어들기까지 해? 아, 됐어. 나는 살아보겠다고 길거리에서 커피 팔고 별내단 다 안 한대. 어? 아니 아이고 나의 팔자야. 아이고 됐어. 아니 이게 좀. 그래. 아 지금 뭔 소리야? 나 어떡할 거야? 아니 어떡할 거야? 내가 어떡할 거야? 안 내가 해줄게. 응? 아 그만. 아이고 이제 오는구먼. 아유 이봐 총각. 자, 이 종군애가 아주 딱한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점 좀 봐줘. 오죽 답답하면 이밤중에 이렇게 찾아왔을까. 네, 한 번만 봐주세요. 벅채는 후이 드릴 테니까요. 아유. 네, 그럼 내일 아침 오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잘 됐네. 아유,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네. 예. 오늘은 나가서 자고 오도록 해라. 예? 나 혼자 생각할 게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